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대표 문수빈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 5천만 원을 벌어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영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 분양 영업을 4년 동안 해보았거든요. 여러분 상가 분양할 때 영업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영업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상가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영업에 대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돈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가 분양한 곳이 양산, 부산, 울산 이런 쪽에 상가 분양을 했었는데 부산에 아파트 분양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 사무실 그리고 마산, 창원, 김해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님들이 줄을 뭐 저기까지 서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품이 일어섰을 때 돈 있는 사람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 줄을 갖다가 정말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산에서 새벽 5시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의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에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특천동에 6호와 상가 분양을 했었는데 양옆에 팜플렛과 제 명함을 찍은 전단지를 가득 양손에 들고 정말 내 고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부푼 가슴을 안고 새벽 5시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6시쯤 해운대에 도착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고객님들이 줄 서가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분양이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고객님들 중에 꼭 내 은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정말 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줄 고객님부터 정말 보이지 않는 끝부분 고객님까지 제가 분양하고 있는 상가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일일이 그 줄 수 있는 고객님들한테 제 전단지를 다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핸드폰 요금을 못 내가지고 한 손은 제 핸드폰은 이제 받는 전화는 되는데 거는 전화는 안 돼가지고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오른손에는 제 딸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또 이제 전화가 오면 또 전화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양손에 두 개를 들고 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에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고객님들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는 좀 낙천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별 어떤 우울함 없이 고객님을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한 아침 9시 정도 되니까 고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러는데 오피스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줄을 서가지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K 부사장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줄을 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사장님께서 업무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상가 분양하고 있는 특천동